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디를 봐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배웠어요? 이와 동화. 동화제물질들에 대해 배웠죠. 에너지. 자, 오늘은 뭐에 대해 배울 거냐면 좀 내, 제목이 길어. 소화. 순화. 호흡. 배설. 그리고 에너지. 오늘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울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야? 오늘 오래오래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떠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에너제틱 좋죠.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관계의 통합 작용이 됩니다. 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뭐 한다. 상호적인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바가 있어요. 한 단원이 통째로 그냥 이 제목이었잖아.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각각의 기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기관계에 통합적으로 한 이유는 단 하나. 뭘?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쪼개서 봐야죠. 자, 첫 번째, 그러면 뭐에 대한? 첫 번째는 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화. 자, 소화는 어떠한 과정이에요? 소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거는 뭘? 분해? 그쵸, 분해는 분해인데 무얼 위한 과정이에요, 소화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 영양소를 뭐 하는 과정? 글씨가 써줍니까? 영양소를 뭐 하는 과정이다? 흡수하는 거.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근데 그냥 흡수하려고 하니까 흡수가 돼야 안 돼. 너무 분자가 큰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잘게 쪼개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게 쪼개주는 과정. 흡수를 위해서 뭐 한다? 잘게 쪼갠다. 우리 몸의 소화는 크게 몇 가지 과정으로 구별이 됩니까? 소화의 과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소화의 과정 두 가지 뭐뭐 있어요? 뭐가 있나요? 하나는 기계적 소화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깨부시는 거. 깨부시는 거. 화학적 소화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부시는 건데, 기계적 소화에는 우리가 크게 이제,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냥 꿀꺽꿀꺽 삼키죠. 우리에게 턱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잘게 씹으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치아가 있는 이유도 잘게 분쇄하라고 있는 거. 즉, 뭐 하는? 씹는 운동. 우리 좀 이걸 유식한 말로 저작이라고 하죠. 저장입니다. 저장. 그 다음에 뭐 해요? 물질을 옮겨주잖아. 옮겨주는 뭘 합니까? 꿈틀 운동을 하게 되지. 혹은 연동 운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서로 섞어줘. 섞어주는 뭘 합니까? 분자.
관절 운동을 하게 돼요. 꿈틀 운동 혹은 연동 운동이라고 하고요. 분절 효소와 그다음 여러 물질들이 서로 잘 섞이게끔 해주는 이러한 기계적 소화들이 있더라. 근데 솔직히 기계적 소화는 그냥 대충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작은 어디밖에 못해. 입에서밖에 못하죠. 치아는 영향 달고 있어. 이렇게 위 속에 막 치아가 막 있어 가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게. 소이잖아. 소. 소는 뭘 해? 되새김질하죠. 쉽게 사람을 지금 오바이트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위가 네 개라. 그쵸, 위가 네 개인데 반추 위에서 이렇게 올려 보내죠. 그러니까 왜 씹는 운동, 되새김질이라는 걸 왜 해줘야 되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공룡들 생각을 해보면 공룡들을 보면 얼굴이 커요, 작아요? 작죠. 먹는 양은 어때? 되게 많지. 그럼 씹는 운동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겠지 잘. 머리 요만한데 소두예요 소두. 얼굴은 내 얼굴만한데 몸뚱아리 막 건물 지체만 해요. 이러면 좀 씹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뭐해? 침을 뜯어먹고 나서 뭐해요? 돌멩이를 삼킵니다. 돌멩이 소가 들어가서 아예 그냥 갈아주는 거지. 돌멩이가 부딪히면서. 그래서 위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갈아주는, 잘 섞어주는 이런 운동들이 대체적인 운동들이잖아. 라는 걸 이제 먼저 아시게 되고. 솔직히 말해서 기계적 소화는 별로 큰 의미 없어요. 패스. 우리에게 중요한 화학적 소화예요. 화학적 소화에는 뭐가 쓰입니까? 화학적 소화에 뭐가 쓰여? 소화, 효소가. 그럼 지난 시간에 효소라는 게 뭐라 그랬어? 우리 몸에 효소는 왜 있다고 그랬어요? 뭘 조절해주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 대사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조절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효소가 있음으로써 물질이 훨씬 더 빠르게 쪼개지거나 합쳐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화효소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크면 흡수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몸에서 원활히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주는 과정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소화효소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소화에 관련된 기관들이 뭉쳐져 있는 소화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소화계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깨 깡패네요. 어깡. 어깨 깡패. 음식물을 먹었어. 음식물을 먹었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디로? 식도를 통해 어디로 들어가 음식물이? 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위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 12장에 맞춰서 소장으로 갑니다. 자체 생략. 자체 생략. 소장은 너무 복잡해서 자체 생략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 역시요? 대장으로 이제 이동하지. 그래서 여기는 어디야? 똥꼬 항문이죠. 항문. 항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 소화계의 구성이에요. 근데 소화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들도 있죠. 여기 보면 뭐 있어? 이렇게 길다리 생긴 뭔가 하나 있고요. 길다리 생긴 여기 쑥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여기 밑에도 뭐가 하나 달려있고 여기서 이렇게 쑥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런 모형으로 우리 몸뚱아리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각각의 화학적 소화의 과정, 소화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걸 볼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음식물을 먹고 어디에서 이 소화효소를 처음 만나게 되느냐? 바로 입에서 이 소화효소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어디예요? 입이에요. 자, 입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입에는 침샘이 있어요. 침샘. 입에는 침샘이 있고요. 여기서 소화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입은 알산 알아두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통로 있죠. 여기서는 기계적 소화는 다 일어나잖아요.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근육 운동에 계속해서 음식물을 보낼 수가 있거든. 여러분이 물구나무를 서고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매우 잘 넘어갑니다. 식도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밀어내줘요. 넘어가라, 넘어가라. 알겠죠? 자, 입에는 침샘이 있고 여긴 어떤 소에서 있느냐? 아밀레이스라고.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의 소가 있는데, 자, 이 아밀레이스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느냐? 뭐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첨 영양소는 바로 녹말입니다. 탄수화물이죠. 녹말을 뭘로 분해시켜주느냐? 엿당이라고 하는, 엿당이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를 시켜줘요. 이게 아밀레이스의 역할입니다. 자, 이 아밀레이스는 소화효소인데 뭘 건드려?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고요. 이때 pH는 약간 7.5 정도. 우리 침에는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간 음식물은 어디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식도는 통로니까 슉슉슉 밀어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곳은 어디예요? 위에, 위. 위. 자, 위에서는 어느 부분이 있느냐? 위벽 상피세포라고 하는. 위벽 상피세포가 있는데, 이 위벽 상피세포에서 이제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소화효소 외에도 위에서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물질을 본다면,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뭐가 있냐면 펩신이라는 게 있어요. 펩신이 있어요. 펩신. 자, 이 펩신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이 펩신은 뭘? 단백질을 분해를 합니다. 단백질을 분해를 해요. 단백질을 뭘로 분해해야 할까? 단백질을 뭘로 분해해야 할까요? 폴리펩타이드. 그렇죠. 여기서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가 뭔지 기억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벌써 배운 지가 2주가 흘렀는데 기억이 나면 똑똑한 거지. 그치? 폴리펩타이드. 우리 아미노산 결합, 무슨 결합한다 그랬어?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랬고, 이게 무수히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다? 폴리펩타이드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인에서 3차원 구조 몇 개가 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폴리펩타이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다만 한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큰 토막으로 이렇게 썰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녹말도 되게 커. 그거를 중간중간에 큰 토막으로 지금 썰어내는 거. 알겠죠? 이 기작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깊이 배우게 된다면, 펩신은 그 펩타이드 결합 중에서 끊어내는 그 고리가 있어. 어떤 특정 아미노산 두 개가 있을 때 그 선만 끊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이런 예심 좀 그렇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닐알라닌이나 뭐 글루탐산이나 붙어있는 이 고리가 있다고 하면 그게 그 고리만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파라긴산만 쭉 붙어있으면 이건 끊어낼 수 있어 없어? 없겠죠. 딱 그 특정 고리끼리 몇 개가 있어. 그 선만 끊어낼 수 있는 펩신.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펩신 외에도 다른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자, 위액이야, 위액. 물론 위액에는 펩신이 들어있습니다만, 이 위액, 아, 그냥 위액이라고 쓰지 말고, 자, 염산이 분비돼요, 염산. 염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염산은 하는 역할이 뭐냐? 염산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일단 pH를 낮춰주는 효과를 해요. pH를 낮춰주는 효과를 일으키는데, 왜냐면 펩신의 활성화된 pH가, 펩신이 가장 일하기 좋은 pH가 약 2.5 정도예요. 2.0에서 2.5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낮춰주려면 산성을 엄청 증가시켜야 되지. 그럼 반대로 아까 입에서 있었던 아밀레이스는 위에 가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활성 pH가 7.5입니다.
그럼 위에서 일할 수 있을까 없어?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쟤를 쉽지 않게 삼키면 포도당은 전혀 분해가 안 돼요. 포도당으로만 녹만 전혀 분해가 안 되고 우리 넘어가는 거. 얹히기 딱 좋은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염산은 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펩시노젠을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이 비활성화된 물질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거 활성화시켜주는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애초에 펩신을 뽑아내버리면 되잖아. 근데 염산을 굳이 쌓아가지고 펩시노젠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몸뚱아리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원형질을 구성을 하죠. 근데 이 펩신을 뽑아내다가 여러분 그럼 소화관 다 어떻게 되겠어? 다 녹아버리겠지. 여러분이 밥 먹고 소화관을 하다가 여러분 몸을 녹이는 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위도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지. 펩신은 다음인데 어떻게 돼? 그래. 위험한 거지. 그래서 펩시노젠으로 비활성화된 물질로 이거는 다도 이렇게 단백질 분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염산이 닿으면 펩신은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분 몸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위도 단백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펩신에게 강한 뭐 이런 고리를 갖고 있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위도 똑같은 단백질입니다. 그럼 여기 펩신에 닿으면 녹아버리겠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위를 어떻게 해줘야 돼? 코팅을 시켜줘야겠죠. 이 코팅 물질이 뭐냐? 뮤신이라고 하는 약간 투명 액체 투명 끈적끈적한 물질인데 얘가 뭘 해주느냐? 위벽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위는 보호를 받는 거지. 어차피 아밀레이스는 여러분 피부에 한번 침 뱉어봐요. 냄새만 나지. 여러분 피부 절대 안 녹습니다. 만약에 위액을 뽑아다가 여러분 피부 위에 똑똑 떨어뜨리면 이거 오래 놔두면 시리고 녹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먹다가 이제 체했어. 체하고 깨끗하잖아요. 오버헤드 하고 나면 막 식도가 막 쓰라리죠. 목이 막 칼칼하잖아. 왜 그래? 위액 때문에 그래요. 위액 때문에 약간 녹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거식증이라는 병 알아요? 먹는 대로 토하는 질병. 그렇게 되면은 식도염에 걸리고요. 여기 뒤에 치아 뒤쪽이 막 다 사가버려. 이렇게 될 정도. 위험한 질병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어때? 보호 물질들이 다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뒤에도 이러한 물질들이 다 분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너무 물질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요한 물질들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 십이지장으로 넘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십이지장은 소장의 일부분을 십이지장이라고 해요. 근데 왜 십이지장을 따로 보느냐? 여기서 나오는 물질들 때문에. 자 십이지장을 가보면 자 이 십이지장 자체가 소화기관은 아니에요. 아까 소장의 일부라 그래서 십이지장. 왜 십이지장인지 혹시 알아요? 이렇게 꺾여있는데 그 길이가 손가락 12개 마디 정도의 길이거든. 되게 짧아. 그래서 십이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소화기관들이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이장 또 하나는 쓸개예요. 하나는 이자, 하나는 쓸개입니다. 쓸개 너무 무게가 그렸네. 밑에다 쓸개. 쓸개 하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웅담 알아? 웅담? 웅담이라고 들어본데 웅담을 몰라? 여러분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군요. 웅담이라고 곰 쓸개인데 이거 먹으면 남자한테 좋다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어디냐 지리산인가 설악산 가면 반달 같은 곰 있죠. 우리나라 곰의 멸종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웅담.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 한동안 그 이제 웅담이라고 이제 돼지 쓸개를 소개 파는 뭐 그런 사기꾼들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자에는 뭐가 있냐? 이자에서 뭐가 나와? 이자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자 여기 있는 게 이자예요. 이게 길다. 분비관을 통해서 내보내 이자액인데
이 이자에게는 어떠한 소에서 나오냐? 총 세 가지의 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자에. 자, 첫 번째는 뭐 나오냐? 아밀레이스가 나와요. 아밀레이스가 나옵니다. 아까 아밀레이스는 어떤 역할을 했어? 그치, 녹말을 뭘로? 엿당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누구의 역할? 아밀레이스의 역할이에요. 근데 아까도 아밀레이스 나왔었잖아. 근데 왜 아밀레이스 또 나올까? 왜 또 나올까요? 자, 입에서의 소화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음식 꼭꼭 씹어 먹으라면 안 씹어 먹잖아. 그냥 꿀꺽꿀꺽 삼키죠. 저 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 먹는데 세 번 이상 안 씹어. 후루룩 톡톡 꿀꺽, 후루룩 톡톡 꿀꺽. 그 막 맛있는 녀석들 보면 김치전 이런 거 어떻게 먹어? 꿀꺽 끝나잖아. 안 씹어요. 면을 끊는 건 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래. 한 방에 삼켜버린다. 아밀레이스는 소화를 하겠어요? 안 되겠잖아. 그래서 오랜 기간. 그럼 여기 분비가 돼서 이제 어디로?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장에서 천천히 이렇게 일어납니다. 분비는 12장에서 하지만 실제로 소화는 소장에서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트립신이에요. 트립신. 이름이 뭐랑 비슷해요? 펩신이랑 비슷하죠? 트립신은 아까 나와있는 뭐 폴리펩타이드 있지?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구조를 조금 더 작게 끊어줍니다. 만들어낸 게 뭐냐? 트리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나 혹은 다이펩타이드. 아미산은 세 개나 두 개 정도 붙어있는 구조로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라이페이스라는 게 있어.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라이페이스는 뭘 하느냐? 얘는 지방을 분해를 하죠. 중성 지방을 분해를 하는데 중성 지방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죠? 지방산 하나에 아니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세 개 붙어 있는 구조였잖아.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은 어떻게 쪼개느냐? 지방산 두 분자와 지방산 두 분자와 또 하나는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이런 분자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쪼개주는 거냐?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 그리고 지방산 두 개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 거. 나중에 이렇게 분해가 되지만 소장에 흡수할 때는 다시 합쳐져서 분해가 됩니다. 흡수할 때만 편하게 흡수하기 위해서 쪼개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동할 때는 다시 중성 지방 형태로 합쳐져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쓸개. 쓸개에는 뭐가 있냐면 쓸개즙이 나와. 이 쓸개즙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쓸개에서 쓸개즙을 만들까 만들지 않을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쓸개즙 생산은 어디서 되냐? 간에서 생산해요. 그리고 쓸개에다가 임시 저장을 하는 거. 쓸개는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개즙이라고 부르지만 생성 장소는 간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쓸개즙에서 중요한 건 여기는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그럼 이 쓸개즙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지방의 유화를 한다. 그러니까 커다란 기름방울이 있으면 이걸 좀 작은 기름방울로 쪼개주고 분자 구조를 깨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 기름덩어리가 엉켜있으면 이걸 좀 잘게 좀 쪼개주고 라이페이스가 원활히를 작용해주는 게 바로 쓸개즙의 역할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화에서 분비가 되는 거. 쓸개가 없으면 어떡해요? 쓸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쓸개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 소화가 좀 어려워지고요. 쓸개즙 어디다 둬요?
쓸개집 어디다 두냐고요? 네. 아, 쓸개가 없을 경우에는 간 쓸개집을 저장 못하니까 생산을 좀 그냥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지. 계속 조절이 안 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질병을 좀 일으키는 편이에요. 우리가 쓸개하면 그 간담상조라는, 아니 간담상조는 아니고 와신상담이란 말 알아요? 와신상담 무슨 말이에요? 통나무 위에 들어놓고 그 다음에 뭐한다? 쓸개를 맛본다라는 거잖아. 쓸개가 겁나 쓴맛이 나. 그래서 이름도 쓸개야, 쓸개. 쓰다 그래서 쓸개. 이제 쓸개가 없는 경우에는, 쓸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질병이 좀 걸릴 수가 있어. 간이 아파, 이게 소화기관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질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 소장에는 이제 소장 상태세포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소장에 있는 걸 장샘이라고 했어요. 장액이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소화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소화효소가 나와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뭐는? 지방은 지금 소화가 완전히 끝났죠, 지금. 분해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흡수만 하면 되는 단계예요. 하지만 아직 단위체가 등장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죠. 뭐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단위체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분해하기 위한 두 가지 소화효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테이스라. 말테이스는 어디까지 지금 분해가 됐어요? 엿단까지 지금 분해가 됐잖아요. 엿단. 이 엿단을 이제 뭘로?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펩티데이스. 펩티데이스. 이 펩티데이스는 뭐를? 아까 있던 트라이펩타이드와 다이펩타이드를 이제 뭘로? 아미노산. 최종적으로 분해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영양소로 쓰인 애들은 다 분해가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분해를 시켰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힘들게 분해시켰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대장을 그때 상으로 이렇게 샥 뽑아내면 되겠죠. 샥 뽑아내면 되잖아. 힘들게 분해했으니까 다 어때? 다 갖다 버려야 돼. 아, 연습 잘했다. 이거 버리면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 이제 뭐예요? 소화에 중요한 건 무슨 과정? 흡수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흡수. 뭘 해야 돼? 흡수를 해야겠지. 이 흡수를 그러면 어디에서 할까? 대장에서 합니까? 흡수는 소장에서 합니다. 소장의 융털. 소장의 융털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융털은 어떠한 구조로 생겼느냐? 융털은 이러한 구조로 생겼어요.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융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털이 아니라 그냥 살이야, 살. 살. 여러분 살이에요. 찌르면 아파요. 신경세포 있기 때문에 찌르면 아픕니다. 막 여러분 지나가는데 막 가끔 막 여기가 막 코코 쓰실 때 있잖아. 왜 쓰셔요? 수분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 어떻게 이제 이 배설물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남아있잖아. 그래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하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그분이 딱 오실 때가 있잖아. 그러지 않으면 항상 뭔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나올 건 안 나오고 괜히 막 이렇게 기체물질만 막 나오고. 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학생 때는 다 한 번 안 해봤어요? 되게 건강한 장을 가졌네요. 학창 시절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부럽다. 자, 아무튼 융털. 융털은 근데 이렇게 꽈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꽈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쪼글쪼글한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뭘 위해서? 표면적을 늘려줘야 돼. 표면적을 늘려주기 위한 거죠. 꼬불꼬불한 이유는 왜? 뭘로 비교해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다이어트 좋아합니까? 다이어트? 다이어트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자주 안 합니까?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 표면에 가는 흡수율이 높아. 근데 그 가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운 친구들 있잖아. 막 급식실만 되면, 급식 시간만 되면 막 밥을 막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막 먹고, 난 맨날 막 배고프다고 막 빵 사 먹고 뭐 사 먹고 하는 친구들인데 살이 안 쪄. 맨날 마른 몸을 유지하고 있어.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맨날 게을러. 운동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 근데 몸은 말랐어. 되게 부러운 족속들이야. 왜 그런 거야? 흡수가 안 돼서. 먹기는 많이 먹는데 보통 이제 많이 드시면 이제 그만큼 나온 것도 많아요. 화장실을 자주 가. 혹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좀 긴장하면 막 이렇게 배 아프고 막 이런. 맞아, 제 친구 그거 걸렸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 같습니다. 막 소개팅을 나갔는데 막 이렇게 배가 아파. 이런 상황들이 막 있어요. 내 얘기는 아니야. 오해하지 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융털 흡수에 되게 중요하죠. 이 융털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안에 보면 이렇게 심지가 하나가 있고, 안에 심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말려있는 구조예요. 혈관이 이렇게 말려있는 구조인데 각각이 뭐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뭐냐면 암주관이다. 암주관. 여기는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느냐? 지용성 영양분을 흡수해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빨강색. 뭐야?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지용성, 수용성이 뭐가 있냐라는 거지. 뭐가 있냐? 지용성 영양소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모노글리세이드. 모노글리세이드. 그리고 지방산. 그리고 바이타민. 지용성 영양소들이 있고, 수용성에는 뭐가 있냐? 수용성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유, 그리고 바이타민 B랑 C가 영어를 다시 해야 되나? 이번에도 C를 쓰면 또 C를 말하면 E를 또 쓰고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 막 귤이나 이런 거 많이 까먹으면 오줌 노랗게 나오잖아. 왜 그래? 얘는 수용성에 비타민 C 많이 들어있어서 분비가 쉬워요. 많이 먹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A, D, K 땅콩 많이 먹으면 된다 그래요. 잘 안 된다 그래요. 땅콩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이래요. 왜 그러냐면 지용성 바이타민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가지고 몸에 축적되면 여러분 몸에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 여러분 건강생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멀티비타민 많이 사주시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루에 정량만 먹어야지. 이거 맛있는데 하고 한 통 밀어 넣으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항상 뭘 먹더라도 과하지 않게.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동 경로로 가느냐? 맨 처음 어디서? 암주관을 타고 가요. 암주관을 타고 가면 암주관에서 그다음 만나는 건 이제 얘는 이제 림프관이라는 거예요. 림프절. 그래서 림프관으로 모입니다. 림프관.
림프관으로 모이게 되고요. 이 림프관은 이제 어디로? 림프관 쭉 따라 올라가보면 림프관이 모이는 그 림프샘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그 가슴 림프관. 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가슴 림프관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로 가냐면 그 여기 림프관에서 어쨌든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요? 온몸으로 퍼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제 빗장, 빗장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쳐져 있는 이 가슴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빗장 밑 정맥이라는 데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칸이 좀 애매해서 지금 칸이 좀 애매해서 빗장 정맥에서 이제 어디로? 상대 정맥으로 가요. 상대 정맥.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드디어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heart, heartbeat. 자, 심장. 콩닥콩닥 여기 들어가죠. 심장으로 딱 들어갑니다. 아, 괜히 심장을 이 색으로 했네. 자, 색깔 바꿔서. 자, 그 다음 아까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으로도 뭐가 들어갔어? 영양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영양분은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모세혈관은 어디로 모여? 어디로 모여? 어디로 모여? 아, 당연히 정맥으로 가야 심장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가기 전에 거쳐야 될 곳이 있어. 어디를 거치느냐? 간 문맥이라는 곳을 거치는 거야. 간으로 가는 문짝이 달려있는 맥이에요. 간 문맥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간을 한번 거쳐야 돼. 우리 이제 외국 갔다 들어오면 세관 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용성 영양소들은 간을 한번 거쳐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뭐 포도당 같은 경우는 뭐 글리코겐을 뭐 임시 저장할게. 간에 이렇게 막 임시로 영양분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간 정맥으로 가지. 간 정맥으로 간 이 혈액은 이제 어디로? 여기는 아까 상대정맥이었잖아요. 여기는 하대정맥. 대정맥이 크게 이제 두 갈래가 있거든. 하대정맥에서 이제 어디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되고,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 이 혈액은 어디로 이제 퍼지는 거야? 이제 온 몸으로 퍼지면서 흡수한 영양소를 각 세포에 밀어 넣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지용성 영양소와 수용성 영양소의 이동 과정입니다. 근데 뭐 이상한 거 하나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에는 영양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총 몇 가지가 있죠? 크게 여섯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세 개 묶어서 3대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그래요. 포도당 있으니까 탄수화물 있고요. 아미노산 있으니까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노글리세린이랑 지방산 있으니까 중성지방 있네요. 지질이 있죠. 그 다음 무기염이 있고 바이타민도 있어. 뭐는 빠졌어? 물 어디 갔어? 물. 우리의 사랑 물. 물은 어디 있을까요? 물은 대체 어디로? 필요 없습니까 물? 물도 흡수해야지. 물은 어디서 흡수할까? 이 물을 흡수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대장입니다. 물은 이제 대장에 흡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장에서 물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대장이 하기 싫은데 흡수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화장실 갔을 때 폭포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폭포수를 만드는 거고, 대장이 물 좀 많이 먹어야겠는데 쪽쪽 빨아들입니다. 쪽쪽 빨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그분이 오셔야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진귀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야? 이걸 보고 뭔가 웃는다는 건 다음번에 경험을 해봤다는 건 내 이야기, 내 이야기. 학창시절 내 이야기. 워낙 공부만 하고 책상에 반대했다 보니까 신호가 잘 안 오더라고.
길었던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그런 적도 있어. 여러분도 멀지 않았어. 여러분 이제 고2잖아요? 내년에 고3 될 거 아니야? 이제 고3이 되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좋네요. 파이팅. 저는 비피더스를 좋아했어요. 자, 등장에서 이렇게 물흡수를 합니다. 이 흡수율에 따라서 이제 그곳에서의 평화가 오느냐, 전쟁이 치러지냐, 달라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대장이 재밌는 게, 왜? 자, 대장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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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장균이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달라진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유산균 먹잖아. 대장균 일 열심히 하라고 유산균 먹는 거예요. 유산균이 대장이 일을 하거든. 근데 대장균들이 우리 몸에는 뭐가 없냐면 셀룰로스나 이런 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근데 대장균은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고 남은 영양소를 가진 애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셀룰로스는 얘들이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를 시켜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가스가 분출이 되거든. 그래서 고구마나 보리나 이런 거 많이 먹어봤대요. 이제 뻥뻥 하는 거예요. 뿌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뿌앙 이런 대장균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뭘 한다? 영양소를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과정? 소화의 과정입니다. 알겠나요? 됐죠? 자, 그래서 소화를 시켰어. 소화를 시켰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소화를 했어요. 영양소는 이제 흡수했잖아.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또 필요한 과정이 뭐가 있어요? 에너지를 얻으려면 또 뭐가 필요해? 우리 세포호흡의 과정을 보자면 세포호흡이 어떻게 일어나요? 세포호흡 과정 볼까요? 뭐랑 뭐? 뭐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 6개의 CO2와 6개의 물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 거지. 그럼 무슨 과정이야? 산소를 빨아들일 만한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그 과정이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무슨 과정? 호흡 과정이 되는 거죠. 호흡. 그쵸? 호흡 과정. 자, 호흡은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아까 소화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호흡은 뭘까요? 뭘 하냐? 기체 교환이 핵심입니다. 호흡에서는. 근데 이 기체 교환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면 농도 차이가 농도 차이가 확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기체 교환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에 어떠한 기체 교환 요소가 있느냐? 자, 또 등장하는 아까 그 사람. 아까 그분 또 등장하십니다. 왜? 어깨 깡패였던 그분. 다시 한번 어깨 깡패를 보여주고 싶지만, 자, 이번엔 어디? 콧구멍. 아까 입이었잖아요. 이번엔 콧구멍입니다. 자, 콧구멍이에요. 자,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생기셨죠. 자, 보글보글. 자, 아까 그 아까는 입이었고 이번엔 코예요. 자, 이제 이 분의 이제 이런 모습을 보자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나뉘어지느냐?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코와 비강. 코와 비강 있어요. 자, 코와 비강에서의 역할은 뭐냐? 코와 비강의 역할. 여기서는 하는 일은 되게 간단해. 여기서 이제 숨을 빨아먹는 기체가 들어가죠.
기차에 들어왔는데 비강 특히 여기는 뭘 하냐면 온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비강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돌면서 너무 찬 공기나 너무 뜨거운 공기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손상을 입기 쉽거든요. 기도나 기도 기관 기관지가 손상을 입기가 쉬워요. 온도 조절 특히 코에는 이제 뭐가 있어? 코털 콧물 주룩주룩 나오잖아요. 뭘 해주는 거야? 뭐라 해야 되지? 노폐물을 아니 노폐물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노폐물을 쓰고 남은 것 같으면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 그 다음 만나게 되는 곳은 이제 기관이죠.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이런 컴퍼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기의 통로야. 공기의 통로. 기관. 기관이죠. 하나의 관. 여기 이제 막히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죠. 이 기관에는 이제 점액이 있어. 점액. 점액도 이제 뭘 해줘? 역시나 불순물을 제거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점액질에 세균이나 이런 게 딱 끼어서 응어리가 지면 이제 그게 뭐가 돼? 가래, 퇴, 뱉게 되는 거지. 가슴에 콧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잖아.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뱉죠. 한꺼번에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 기관을 넘어서면 여기 이제 잘게 이제 쪼개져 있는 이런 갈기갈기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 그래?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지. 가지 지자를 써서 기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뭐 있어? 폐 있죠. 폐. 자, 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체는 뭐와 뭐? O2와 CO2의 기체 교환. 그리고 기체 교환은 어디서 하냐면 이 역할을 하는 게 폐포. 폐포라고 하는 뭐가 있냐면 그 포도송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폐포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소장 이응털이 표면적을 늘려서 흡수율을 높이는 거라면 이 폐포도 역시 뭐야? 표면적을 늘려줘서 표면적을 늘려줘가지고 기체 교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 표면을 늘려주는 폐포가 잡아주는데 폐포 내에서 일하는 원리. 자, 포도송이가 하나 있어요. 포도송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게 폐포 한 개야. 이게 폐포 한 개입니다. 귀의 주변을 누가 감싸고 있냐? 폐포 하나하나에 모세혈관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모세혈관 이런 식으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혈관 여기는 들어오는 쪽 여기는 나가는 쪽인데 폐포에는 지금 뭐가 많아? 여기는 뭐가 많이 들어있겠어? 폐포에 뭐가 많이 들어있겠어요? 뭐는 많이 들어있고 산소는 많이 있겠지. 이산화탄소는 별로 없겠죠. 그치? 근데 모세혈관은 뭐는 많고 CO2는 겁내 많죠. 왜? 몸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노폐물이 가득 쌓여있으니까. 산소는 다 써먹어서 많이 없겠지. 그치?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 여기는 뭐가 높아? 산소 분압이 높으니까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폐포에서 이쪽으로 썼네요. 이쪽에 쓸게요. O2는 어디서 어디로? 폐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CO2는 어디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이게 뭐의 원리에 의해서 뭐에 의해 이렇게 일어난다? 분압 차이가 확산 이걸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기체교환을 했어. 그럼 이 기체교환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뭐 조직세포가 있죠. 이 조직세포 주변에 이제 누가 깔려있어요? 모세 혈관이 깔려있게 되지.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혈액, 나가는 혈액일 때. 자, 조직세포는 실제로 세포업을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뭐가 많아? CO2가 많겠고, O2가 적어요. 근데 여기 우리 모세 혈관은 지금 현재 어때? 폐로부터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왔어. 그럼 뭐가 높아요? O2가 많고 CO2가 적겠지. 그러니까 자, O2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CO2는 어디서 어디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이동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분압체에 의한 확산이죠. 근데 이런 과정,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피세포 쪽에서 일어나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이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과정을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죠?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정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폐에는 근육이 있어 없어? 폐에는 근육이 있어 없어요? 폐에는 근육이 있어 없어? 근육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폐는 근육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을까? 이 폐가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흉강이라고 해요. 흉강. 흉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막이 하나가 있어요. 횡격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갈비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내장기관이 중요한 거니까. 막 뼈 없으면 바늘로 콕 찔러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수술할 때 여기 막 심장 수술하고 할 때 어떻게 수술하는지 알아요? 전기톱 웽 해가지고 갈아요. 이렇게 잘라내야 돼. 전기톱으로 잘라야 됩니다. 칼이 안 들어가요. 심장을요? 심장을 전기톱 자르는 거. 여기 갈비뼈를 잘라야 돼. 심장을 전기톱 자르지 않죠. 거기로 들어가려면 되게 딱딱해요. 왜냐면 딱 만져봐도 알잖아. 단단하죠? 갈비뼈가 이렇게 잘 돼 있어. 가끔 이 갈비뼈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이유, 여기 둘러싸고 있는 뭐, 이유는 뭐 때문에? 중요한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폐 있죠. 여기 이제 간이랑 위, 위는 솔직히 밑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찜도 안 별일 없어. 아, 별일 있긴 있죠. 별일 없을 수는 없지. 여기 아, 간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이 폐 뒤로 뭐 있는 심장이잖아. 콕 찌르면 갈 수 있어요. 심장이 딱 요 정도 있거든요. 요 정도에. 요 정도 딱 위치에 있는데, 갈 수 있어. 어쨌든. 단단해. 흉강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는데, 자, 이 흉강에 어떻게 이런 기체 교환이 되느냐? 기체 교환의 원리. 기체
제 교환해 와요. 기체들의 분압 차이에 의해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뭐에 의해서? 흉강내, 흉강내의 압력 변화에 의해서. 폐가 움직이게 되고 기체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요. 호기와 흡기. 호기와 흡기. 우리가 그거를 줄여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지. 호기는 들숨, 아니 날숨, 날숨 내보내는 거. 흡기는 들여보내는 거잖아. 이때 어떻게 되냐? 호기 때는 횡격막은 어디로 가냐? 밑으로 가요. 갈비뼈는 올라가. 그럼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 이 공간이 횡격막은 내려가고 갈비는 올라가면 흉강이 어떻게 돼? 공간이 커져요, 작아져요? 어떻게 될까? 횡격막은 내려가고 갈비는 커져. 흉강은 늘어나 줄어들. 늘어나겠죠. 흉강의 부피가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횡격막 다른 이름으로는 가로막이라 그래요. 가로막. 가로막다의 그 가로막입니다. 아,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가로로 되어 있는 막이란 뜻이에요. 가로 횡자잖아. 횡격막은 어디로? 아래로. 밑으로 가고요. 갈비뼈는 어디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뭐가?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겠지.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폐의, 폐 내부에 압력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바깥에서 안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폐로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거지. 미안해. 여기가 흡기예요. 써놓고 보니 위에가 흡기입니다. Sorry. 그 다음에 호기. 호기는 내보내야 되죠. 들이마셨으니까. 이번엔 횡격막이 어디로 가? 올라가요. 갈비뼈는 내려갑니다. 그럼 흉강 부피가 어떻게 될까? 그치, 흉강 부피는 감소하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폐에서 공기가 나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나갈 때 여기 이제 수증기 일부도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뭐 질소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는데 질소는 그냥 우리 몸에 구경 한번 딱 하고 다시 또 그냥 나가버리죠. 우리가 이용해 먹지 못하니까. 가끔 이 질소의 양 때문에 너무 이렇게 수심을 막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잠수병 걸려가지고 막 못을 막혀가지고 손발 저리고 이런 상황도 생겨.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끊냐면 이 타임에서 끊어줘야지. 그래야 두 개 두 개가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소화랑 호흡했고 이제 순환이랑 배설 해야 되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하긴 할 건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하다 보니 소화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았어요.